3명. 왔어? 처음 왔다. 식사하시고 왔어요. 네, 그럴게요. 이거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 오늘 소주 값이야. 네. 먼저 대한민국 사회부위나 원로총연합회의 공동회장님이신 주당 조종숙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명장 신종석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명장 박용인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작전 이태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연예 이남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권규명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이종순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미어 차병철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회 이태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나와. 상미술회 이종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락회 안승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창훈 원로 서영화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미술협회 최주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미술비전 25 황대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각동 경기미술협회 조은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보는 한국미술협회 문윤아 장정용 통합평가위원장님 사단법인 국제현대예술협회 김용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아카데미의 조성호 상임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아카데미의 문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금미술제 양상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문윤아 분과 김동열 기획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임만산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 국제아트페스티벌 엄종석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사생회 이석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경북 영주미어 김종길 전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하신 세영아가 김종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 오늘의 주인공 정태영 선생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우리에서 선생님들, 선원님들 모시고 전시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꺼이 또 우리 선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제 전시를 축하해 주러 오신 점 제가 두고두고 잊지 않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정진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정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선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옛 정말 참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섬세하고 이런 사실 같은 이런 그림을 볼 때에 정말 감회가 깊고 참 대단하시고 참 나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리신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셔서 더 훌륭한 작품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종섭 선생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개인전을 오늘 이렇게 열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또 자연을 주제해서 늘 작품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오늘날에 왔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그 세월을 담았다는 그런 얘기가 그림 속에서 좀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태영 선생 열심히 더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영민 선생님 축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태영 씨 축하드립니다. 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정태영 씨의 인간성, 둘째는 작품 세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태영 선생의 그 인간성을 보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온 거 봤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덕을 많이 쌓고 인간미가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도 이 더운 삼복더위에 무더운 날 여기 왔을까 하는 거 감히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정태영 씨의 작품 보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력. 또 이 양반 원래 고향이 경주고우의 의성입니다. 뭐가 많이 나와요? 마늘.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한국적인 저 풍경 보세요. 화전민들이 살던 저 저것이 바로 정태영 씨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저걸로서 화단의 작가로서 이미 자리매김이 됐어요. 난 항상 보면서 그 작품을 보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우리 것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사실주의 작가가 정태영 씨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느껴요. 저도 이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들 우리 미술인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축하드립니다. 정태영 선생 상무 연영전 축하드리고 정말 성대하게 열리는 전람회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저도 이렇게 작품 아까 보면서 그 한 점 한 점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 정태영 씨 손끝이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적은 부분까지 이렇게 그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정말 얼마나 애를 태우고 뭐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위에 예반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정태영 선생하고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 장소가 당신이 이 장소에서 전시할 장소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품으로 아까 우리 박영 선배가 얘기했듯이 인품으로 물어보나 전시장에 좀 공간이 적다. 역시 와보니까 공간이 적네. 안녕하세요. 황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앞에
그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어떤 또 미사 요구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 보시다시피 그 목가적인 풍경에서 어떤 서정성이 짙은 그런 구상주의 작가, 그러면서 그 안에 저 숲속인가 저 들녘에는 정태웅 선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이제 같이 많이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스협회 이사장 후보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저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같이 화가들하고 같이.